예.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경기도 연천에 알려지지 않은 노지고요. 유명하지 않은. 예. 지금 저희 동호회 두 분과 함께, 예. 돌쇠 350. 유도 공감에서 나오는 돌쇠 350 텐트를 지금 치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치는 법은 딱 저거더라고요. 이렇게 뿔대가 이게 210짜리 뿔대예요. 텐트를 펴놓고 스킨을 펴놓고 Y자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팩을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몇 걸음이죠? 세 걸음이요, 세 걸음. 세 걸음. 네, 뿔대를 박을 때 45도로. 자, 이 뿔대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한 뿔대예요. 원래는 이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건데, 예, 비싸가지고 제가 좀싼 걸로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게 혼자 쳐도 되는 건데, 제가 도와달라고 지금 영상 찍으려고. 예, 이렇게 이제 스트링을 준비해 놓고요. 지금 치는 방식은 타프 치는 방식하고 똑같이 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래요. 유도 공감 사이트에서 알려준 거는. 스트링이 중요하죠. 스트링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Y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충 세워놓으면 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칠때 말고 둘이 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혼자는 다 박아놓고 올리면 돼요. 아, 잘못 샀다, 이거. 아니야, 편집 안할 거야. 자, 대충 세웠습니다. 여기서 매듭을 더 걸면 안 돼요. 네, 됐어요. 들어오세요. 대충 세웠어요. 타프 치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아이고, 저기 오리솔인가? 예, 이렇게 해서 스트링을 아까 팩 박은 데다가 넣으면 되죠. 예, 스토퍼만 당겨주면은 이렇게 자립을 합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스토퍼를 다 만들어 놨어요. 예, 벌써 텐션이 잡혔죠? 이제 팽팽하게. 잠깐만, 망치로 이제. 아, 땅이 너무 약하구나, 여기가 집안이.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힘쫙 펴주게. 이빠이 당겨주세요, 이빠이. 예. 여기는 제가 이제 홀잭을
한 거고, 이게 지금 난로에서 연통에서 녹초액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얼룩이졌습니다. 어우, 뭐 둘이 뭐 그냥, 야, 그 불황치료 하는데 안 들어가면 딱 여긴 단단한 거네. 이제 뭐 다 된 거예요. 예, 이제 박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시야기 작업. 무슨 작업이라고? 틈 잡기. 응. 원래 순서는 이게 아니야. 근데 사이트에는. 거기 받는 건 못 뜨냐? 아, 아니다, 맞네. 거기 안 뜨지, 못 하니까. 이쁘게 쳤네, 텐트를. 오늘 물에서 안 쓰려고, 괜찮아. 완벽한데? 야, 확실히 텐션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얘를 옆에 들지 못하는 거네? 그렇게 들으라고? 어우, 이 마크 보세요. 유도 공감. 유도 공감.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그 우레탄을 한번 해볼까 이제? 이쪽에다 할래, 이쪽에다가. 저쪽 말고. 여기요? 응. 아니야. 어, 맞네. 어. 어, 맞아, 맞아. 거기 왜, 그걸 왜 열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야, 텐트 동생들이 쳐주니까 너무 좋네. 우레탄 거기 안 할 거야? 이쪽에 할 거야? 이쪽에. 이거, 이거, 이거. 땀나지? 속으로, 속으로. 아이씨. 자기 거 자기가 치지. 자기 텐트는 자기가 치는 거야? 당연하죠. 오늘은 특별히 이거 치는 것만 보여주려고 동생들이 도와준 거고, 제가 이걸 못 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얘를, 얘를 따로 넣는 거야, 얘를. 아니, 그, 개 박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따로 박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옆에 거, 옆에 거. 나 잘 나온다. 무장 여기. 알았어, 저거 사놓을게. 저거 사놓을게. 어, 짱짱하다. 짱짱하게 잘 쳤네. 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돌쇠 350입니다. 어, 왜 350인가 했더니 이 폭이 350이더라고. 가운데 저, 이 폭 네모난 거. 얘는 더 높게 올리면 쓰는 건가 보네요. 그쵸? 얘가 350. 전체 길이 600m. 아니, 6m. 이 가로 폭도 350, 350. 그래서 350이래요. 어, 훌륭해, 훌륭해. 이상 돌대 350 설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